수요일에 어떤 사연 했지? 교생 선생님. 아, 잠깐만. 맞지. 여러분, 저 두피에 소름 돋았어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님. 저는 송님 방송 꾸준히 챙겨보는 26살 시청자입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있는지 너무 헷갈려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로 오신 교생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체육 교생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항상 체육 시간마다 아프다 하며 수업 시간을 빼먹곤 했는데 너 양아치구나. 그 교생 선생님이 오시면서 체육 시간에 남들보다 더욱더 나서려 하고 체육 시간을 즐기고는 했어요. 교생 선생님 오시면 진짜 인기 짱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친구들도 놀리면서 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이럴 정도로 제 행동이 확연히 달라졌었죠. 그렇게 3개월을 보내오다 그 교생 선생님은 기간이 끝나 아쉽게 연락처 같은 것도 주고받지 못한 채 헤어졌었습니다. 풋풋하네. 좋아. 하지만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던 쌤이었는지 이름과 얼굴이 가끔 흐릿하게 기억이 나고 생각도 가끔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인턴 생활을 하다가 24살에 디자이너를 달게 되었고 지금은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살에 디자이너 단 거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대박이다. 어느 날 제 개인 예약 차트를 보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엔 갑자기 그 교생 선생님이 스쳤었고요. 저는 에이 설마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갑자기 일하는 곳에서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런 전개는 아니겠죠?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예약 시간이 다가왔고 고객님 한 분이 안녕하세요 하며 샵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스크 때문에 새로 오신 손님이구나 하고 그분은 기다리시면서 샴푸를 받고 있었습니다. 샴푸가 끝난 뒤 커트를 시작하려고 자리에 앉혀 눈을 보는데 혼자 아 뭐야 아니네 하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제일 기억 남는 게 상대방의 눈이기 때문에 눈만 스쳐도 솔직히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쌍수를 하셨나?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커트를 하고 있는 도중 마스크 줄을 실수로 잘라버리면서 아, 마스크 줄을 잘라요? 마스크를 교체해드려야 해서 그 고객님이 마스크를 벗었는데 변화 하나 없는 교생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아,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굴을 알아보는구나. 저도 고등학교 나온 곳에서 지역을 따로 옮긴 게 아니라서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체육 시간 때처럼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뭐야 이 전개. 굉장히 가슴이 도끼도끼하단 말이야. 또 물난리를 쳐버렸네. 그 교생 선생님은 저를 기억 못하는 눈치였어요. 조금은 속상했지만 최선을 다해 머리를 해드렸습니다. 교생 선생님께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괜히 더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인폼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 뭐야 잠깐만 이것은 레전드. 오, 야 나 여기서 살짝 설렜어. 아 들어. 아, 아무튼 이리로 가져와. 다시 가져와. 그 교생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기서 다 보내요. 예이! 게임 끝났다. 여기서 다 보내요! 라고 이 한마디를 건넸는데 뭔가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스쳐 지나갔을 텐데 그 와중에서 성인이 된 우리 사연자분을 기억을 했어요. 저는 너무 벙쪄서 말도 안 나왔었는데 교생 선생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면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하고 인사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출근이었어서 일찍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카톡을 확인해보니 연락이 와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씨 혹시 이번 주에 시간 언제 돼요? 라고 물어보셔서 아 다음날이 휴무예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우리 그날 만나요 라고 하셔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와, 되게 당돌하시네. 저는 여기 그린라이트. 그냥 연락이 와서 그게 아니라 너무 빨랐어. 정말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괜히 약속 전날 잠도 안 오고 또 괜히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선생님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카페였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인터넷에 샵 검색을 하고 너무 익숙한 얼굴이라 리뷰 같은 것도 보지 않고 덥석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약을 하고 갔는데 정말 있어서 놀랐다고 사실 속으로 또 아는 척을 하고 싶었지만 기억을 못할까봐 이야기를 못하다가 나갈 때 그래도 한마디라도 건네보자 하고 인사를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너무 좋아해주던 학생이었고 나중에 밥 한 끼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이때 아단거는 잘했어요. 선생님 저한테 잘리실 뻔했어요. 미성년자스 철컹철컹 넙.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년이 흐르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놀랍고 정말 반가워서 연락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도중에 교생 선생님께서는 급한 일이 생기셔서 먼저 가게 되었고 갑자기 쎄한데? 그 후로는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꾸준히 연락을 하는 건가요? 괜히 교생 선생님께서 하는 말마다 의미부여를 하고 저도 교생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헷갈립니다. 혼자 고민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조성님 저는 무슨 마음일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본인 마음 정도는 본인이 아셔야죠. 근데 이렇게까지 본인이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나열하면 나한테 제 마음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정도면 반가운 마음은 아니죠. 좋아하는 거네. 근데 일단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도중 교생 선생님이 런했어요. 근데 런한 거는 솔직히 조금 좀 그래요. 근데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그린라이트거든요. 보통 어떤 식으로 연락하나요? 자기 전에 혹시 전화하나요? 자기 전에 전화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말했잖아. 자기 전에 전화하면 자기야 된다니까. 아 지금 항상 아침마다 잘 잤냐 물어봐 주더라고요. This is 유죄. 철컹철컹 고소. 바로 수갑 채워야 돼요. 법원에서 봐요. 이거 법원에서 봐야 돼. 자기 될 사람 아니면 누가 전화해. 그러면 사연자분은 전화하면 기뻐요? 막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던가요? 아니면 막 머리가 간지럽던가요? 머리가 간지러운 건 그냥 머리를 안 감은 건가? 막 이게 그냥 간질간질한 느낌 있잖아. 대화가 길어져서인진 모르겠는데 자기가 싫어지네요. 이게 정말 옛날에 만났다가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마음이 헷갈려요. 근데 또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안 나면 되죠. 다음 약속 안 잡던가요? 오! 뭐야? 뭐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뭐? 왓? 뭐? 방금 저한테 휴무 물어봤어요. 오, 뭐야? 이번 주 금요일에 휴무라 약속 잡았습니다. 굿이에요. 굿, 굿. 사연자분이 헷갈려하는 본인 마음은 만나다 보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생 선생님은 100% 그린라이트고요. 썸이야 썸. 아 조성님! 네! 지금 방금 교생 선생님이 할 말 있다 하시는데 무슨 말일까요? 뭘까요? 돈 빌려달라는 말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릴게요. 아 힘 빠져. 피식 웃으면서 금요일에 알려주겠다고 하시네요. 어? 왜? 왜요? 아? 이분 약간 나를 지금 놀리시는구나. 졸려 보여서 얼른 자라고 하니까 이만 자야겠다고? 이만 자야겠다고? 자야겠다.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잘 자라면서? 방금 주먹을 담근 물이긴 하지만 아... 썸이잖아! 썸이잖아! 조성님 심장이 제 심장이요? 아 그쪽 심장이? 아 심장이 뛴다고요? 그것은 사랑. 그거는 사랑이야. 너 친구가 내 꿈꿔 하면 더 이 새끼야 이러지. 이건 사랑이지. 누가 봐도 앞 구르기 뒷 구르기 옆 구르기 공중제비 해두 사랑 너두 야 나두 이것은 사랑 사랑 사랑이죠. 금요일에 기대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직진하세요 사연자분. Just go! 겁나지만 조성님 믿고 직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이거 100%입니다 조솔님. 아 조솔? Who is 조솔? 저요? 오케이 감사해요. 금요일에 데이트하고 만나게 되면 후원으로 인사드릴게요. 만나게 되면이 사귀게 되면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연자분. 파이팅입니다. 뭔가 제가 뭐 솔루션을 해드린 건 없지만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조솔님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러면 금요일에 후원이 온다면 두 분이서 이제 사귀고 뽀뽀하고 키스 갈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금요일에 후원이 올지 한번 기대해볼게요. 양사님 슈퍼 채팅 65,000원. 양사님 65,000원 감사합니다. 조성님 안녕하세요. 어제 사연. 아 어제 사연. 아, 잠깐만. 조성님 안녕하세요. 어제 사연 보냈던 약속 지켰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예쁘게 사귀어 보겠습니다. 심장이 많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조성님. 아니 근데 수요일에 어떤 사연했지? 교생 선생님. 잠깐만. 맞지. 그때가 내가 기억하는 게 그거 한다 그랬어. 만나게 되면은 후원을 쏘겠다고. 맞지? 맞네. 와. 사귀면 후원.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 저 두피에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나 잊고 있었어 진짜. 와. 어제 사귀기로 했어요.
레게노 레게노. 축하드려요.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보다. 맞아요.